자, 안녕하세요. 산토끼 TV. 자, 이번 주 북한산 왔습니다. 자, 오늘은 산하선악회 강영민 그 대장이 리딩하는 비탄방 코스 진행할 예정인데요. 코스는 노적봉, 만경대, 그리고 소원바위 능선 이렇게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제 원점 회귀는 아니고 대충 뭐 얘기를 들어서는 제 예상에 한 8km 정도 탈 것 같고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자 10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20분. 그래서 10시 40분에 만나서 산행은 진행이 되고요. 노적봉은 제가 처음 가보는 코스라 오늘 완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즐겁게 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Ready, 시작! Go! 현아, 여기 몇 개월 만이냐? 그러니까요. 진짜 반갑다. 연 단위로 본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원효봉 백운대 이 정도가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효봉 방향 쪽으로 가야 노적봉 쪽으로 들어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1.5km 정도 산성 입구에서 1.5km 정도 진행했고,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입니다. 비탄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이런 길이 있었구나. 비탄방 들어서서 좀 올라오다 보면 살짝 이제 좀 가파르게 노적봉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망이 터지고 있습니다. 좋다. 이제 북한산도 완연하게 옷을 갈아입었네요. 북장대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제 노적봉 기암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55분. 한 12시 한 10분쯤 자리 잡아서 점심을 먹고 갈 예정입니다. 용현아, 너는 왜 산행이 왜 좋니? 산행이 왜 좋냐?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다.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장점이 있지. 그냥 체력도 좋아지고. 열심히 타고, 한 잔 먹고. 나는 한 잔 먹으려고 산 타는데. 그냥 먹으면 솔직히. 그렇지, 그렇지. 운동하고 먹어야지. 운동하고 먹으면 빠지기 전에.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여기 들어오니까 단풍이 불긋불긋. 아우, 좋아. 여기서부터. 이제 릿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제 영민이가 설명을 하고. 빨리 얘기해야 돼. 새로운 풍경에 대박. 노적봉이 가까이 보니까 대박이네요. 와, 장장장 끝내줍니다. 와, 잘 왔다.
이 안화봉 코스 또 리치 구간 못 보던 풍경. 아 진짜 대박입니다. 최고 최고. 오늘 단풍에 날씨에 뭐 다 받쳐줬네.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또 다른 풍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있어 열댓 개. 뭐 좋아하는 좋아할 만한 이름으로 하는 불장난개. 불장난하러 가는 거지. 그 무슨 뭐 빨대개. 뭐 기억나는 것도 없네. 아 지금 노적봉 올라가는 길인데 단풍이 단풍이. 와 진짜 짱이다 짱. 최대치 거의 뭐 절정. 아 리모컨을 가지러. 오 영민이 짱인데. 어? 대박. 있어? 있잖아. 아, 아, 아. 벽을 바라보고 실자 바위를 정면으로. 아 나폴레옹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야 처음 와보는 나폴레옹 바위. 야 그 주변 조망은 호호호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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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자 주변 봐요. 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 어, 끝내줘. 이야, 대박, 대박, 대박. 미쳤다, 미쳤다. 끝장, 끝장, 끝장.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아, 백운대 단풍입니다. 이야, 끝장이다, 진짜. 단풍에, 암벽에, 뭐. 대박, 대박, 대박. 끝장, 끝장, 끝장. 경희 씨, 어때요? 처음 이런 남능.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그래도 경험이죠. 이게 한번 오고 나면 엄청 좋아. 네. 아, 노적봉에서 보니까 북한산의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다 보이네요. 아, 저기, 저 우측에 이제 그 뭐야, 문수봉. 어? 나월, 아, 남봉, 나월봉. 자 뒤편으로 비봉 보이고 사모바위도 보이고 싹 다 보이네. 요 앞에 이제 용열봉, 용출봉, 그리고 의상봉. 야 여기 헐 진짜 여기서 다 보이네. 아 최고네 최고. 뒤뚱뒤뚱해. 야 바람에 핸드폰 날아가면 이제 100만 원이다. 영상입니다. 아 이제 줄 잡고 망경대 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가 망경대고 우리는 저기 가운데 돌을 쭉 올라가지고 그 옆에 오른쪽에 첫 번째 보이는 게 계시바위. 그 옆에 쪼개진 바위 하나 있는 게 띵바위야. 띵바위. 그래서 우린 돼지바위를 거쳐서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저쪽으로 뒤로. 자, 여기도 내려갈 때 좀 조심하세요. 여기도 좀 위험해. 천천히 오시면 돼. 천천히. 야 진짜 오늘 코스 너무 좋다. 아 여기도 또 다시 와서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네요. 아,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진짜, 와, 이 단풍 어쩔 거야, 이거. 이 암릉의 단풍 어쩔 거야. 와, 너무 좋네, 진짜. 완전 좋네. 최고네, 최고. 끝장입니다, 끝장. 최고의 풍경. 욕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아, 잠시, 이제 정탐 구간 쪽으로 들어섭니다. 자. 아, 이렇게. 구간이 만들 줄은 진짜 몰랐네요. 아, 여기 노적봉 그 이정표가 있는 데에서 있는 쪽으로 나왔네요. 아, 노적봉 이정표에서 정탐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망경대 쪽으로. 망경대에서 또 제가 전에 봤던 그 뭐야 사진상에 제가 보기에는 곰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돼지박이라고 했던 그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트랭글의 망경대 이제 인증 소리가 울릴 때쯤 다시 비탐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3시간째 운동 중에 있고요. 키로수는 이제 3km 정도 됐습니다. 야, 오늘 진짜 단풍에 뭐 암릉에 암벽에 뭐 대잔치네, 대잔치. 너무 좋게, 기분 좋게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온 이유가 돼지바위를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가방 내려놓고 돼지바위만 보고 다시 이제 원점 회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돼지바위라고 하는데, 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곰 느낌인데,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포토존이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곰바위, 돼지바위 아니고 곰바위. 여기서 돼지바위에서 보는 조망입니다. 야, 그냥 깎아지는 절벽에, 기암에, 이제 대박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저희가 넘어왔던 그 장소에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잠시 쉬어가는 공간에서 보는 뷰입니다. 이야, 끝장, 끝장. 최고, 최고. 여기서 야경 보면 대박이겠다는 생각. 아, 진짜 이거, 뭐, 이거 표현하기도, 야, 진짜 대박입니다. 뭐, 난코스가 한두 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한두 개 지나면, 이제, 우이동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봉 보이고, 바로 옆에 이제 백운대가 보이네요. 자, 백운대에서 이쪽으로 바라보기는 안 했지, 여기 또 처음이라. 오늘 정말 좋은 코스로 재밌게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뭐 어려운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등연이 쉽지 않아. 잡았죠? 줄 꽉 잡아요. 줄 꽉 잡고. 자, 가요. 나도 얼둘거리겠다. 와. 됐어요. 여기 진짜 오늘. 진짜. 끝장인 풍경을 너무 많이 봐서, 와. 진짜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야, 오늘 정말 잘 왔다. 와. 진짜 멋있다. 자, 진짜. 대박, 대박, 대박. 끝장이다. 다들 고만가. 헐. 이제 백운대가 바로 코앞에 있고. 야, 인수봉. 야, 진짜. 멋지다, 멋져. 멋져, 멋져. 최고다, 최고. 이렇게 좋습니다, 북한산이. 응? 이렇게 좋으니, 원전 갔을 때 이 느낌이 안 들면, 멀리 가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저 앞쪽에 이제 도봉산 신선대 보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조금 가파른 코스로 해서 내려갑니다. 하산길에도 이 앞쪽 그 암릉이 이제 곰바위 능선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너무 예쁘네. 자, 오늘 뭐 안 좋은 구간이 없을 정도로 좋은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쪽 바위가 소원바위인데 저희는 소원바위 능선을 달아서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오늘 산행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앞쪽에 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도선사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도선사가 마지막 저희의 이제 산행의 끝일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총평하자면 진짜 너무 멋있는 풍경을 너무 많이 봐서 단풍도 마찬가지고
와, 최고야. 오늘 최고였다. 정말 최고였다. 아, 역시 믿고 보는 용민이. 산행을 워낙에 많이 진행을 했다 보니까, 진짜 코스를 안 오고 북한산 코스를 정말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민이한테 땡큐고. 어쨌든,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 켠에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바이바이. 건배 한 마시죠. 자, 건배, 건배. 가자! 가자, 가자, 좀, 가자. 건배, 수고하셨습니다.